국토전략TV 멤버십 프로그램을 모집합니다. 댓글의 링크로 접속하셔서 유료 멤버십 회원에 가입해보셔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점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기화될 것 같았던 우크라이나 상황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 무력 충돌 양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이 거론됩니다. 9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세계적인 혼란 상황 속에서 한반도 통일 위협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9위부터 살펴봅니다. 9위, 몰도바. 우크라이나전이 진행되면서 유럽통합과 통일의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중립국들 핀란드,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나토 진영에 속속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무방비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몰도바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그 다음은 몰도바가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몰도바는 EU나 나토에 가입하지 못한 상황으로 사실상 무방비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몰도바 대통령은 미국 측의 나토 가입, EU 가입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 종전이 이뤄지지 않거나 오히려 몰도바까지 확전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무방비에 가까운 몰도바가 EU, 서방 진영에 가입하기 위해 매우 노력 중입니다. 사실 몰도바의 전쟁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바로 러시아가 몰도바의 국경지대에 트란스니트리아라는 국제비승인 국가를 만들어 국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별도의 독립화폐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몰도바가 나토 유럽연합에 가입하고자 하면 이 트란스니트리아의 분리주의 독립세력들의 소탕 과정 가운데 국제적인 내정 가능성 양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과 맞물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한 몰도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은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이기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으로 과연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하여 전 유럽의 통합을 강하게 불러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위, 솔로몬 제도. 호주와 중국 사이의 무력 충돌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다소 믿기 어려운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끕니다. 바로 솔로몬 제도를 중국이 포섭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솔로몬 제도가 안보 협정을 맺으면서 중국 군대가 솔로몬 제도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해상으로 마주하고 있어 호주와 뉴질랜드의 입장에선 매우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자국민의 안전과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장한 군대를 파견하고 해군기지를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협정을 솔로몬 제도와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호주와 뉴질랜드, 중국 사이에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의 연평도 포격 사태와 흡사한 형태의 국제적인 국가 간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솔로몬 제도와 같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둘러싸는 태평양 군소 도서국가들을 포섭하여 호주 대륙을 포위하는 일종의 안보라인 제3도련선을 구축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도련선에는 뉴질랜드, 솔로몬 제도, 하와이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으로 마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진주만 침공과 흑사한 양상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과 현재의 중국이 다른 것은 일본은 석유를 당시에 확보하지 못했었으나 최근에 중국은 중동, 중앙아시아의 석유 생산 국가들을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자국의 국제기구 안에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발해만 동중국해 일대에서까지 석유를 퍼올리고 있어 과거 군국주의 시대의 일본과 중국의 체급 차이는 상당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7위, 홍콩. 홍콩에서의 우산혁명이 실패로 돌아갔으나 많은 홍콩 시민들은 여전히 저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홍콩에서의 상황이 태난먼 사태, 1989년 천안문 광장의 삼원대처럼 처참한 인권유린 인식 진압이 또다시 자행된다면 홍콩과 연관된 나라인 영국, 미국의 홍콩 해방 무력 충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홍콩 해방을 위해 영국 해군과 해병대 파병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호주 해군, 뉴질랜드 같은 영연방의 군사동맹국들의 참전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영국과 우방관계인 한국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영국은 동남아시아 각 국가들과의 군사 국방관계를 강화하고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부터 영국 국방부는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같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통적인 영국의 군사 동맹국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고, 홍콩과 가까운 베트남과 긴밀한 교류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과 영국이 군사 동맹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면 홍콩 사태에 있어서 베트남의 협조를 불러올 수 있어 영국은 앞으로 베트남과의 관계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과거 프랑스 식민지이자 최근에는 프랑스 언어권연합 프랑코포니의 연합 구성원으로서 최근의 상황으로 인해 복잡한 외교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 한반도. 한반도 역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중국이 북한을 사주하여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의 발을 묶어놓기 위해 북한을 이용해 제2의 영평도 사태 이상의 국제적 무력 도발 상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평해전, 천안함 도발 등의 안보 불안 상황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안보 상황을 엄중히 신경 써야 한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 같은 우려는 대만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전쟁 당시 대만에서도 한국을 도우려 하였으나 중국과 대만이 안보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1958년에는 금문도 포격 사건 등까지 연달아 터지며 대만이 한국을 돕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경고가 나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 침공이 일어나게 될 경우 한반도 통일의 적기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고대 왕조들은 남방 국가들이 한반도 통일을 이룩했었던 상황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북방 국가들이 통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트남전에서도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삼켰고 미국에서의 남북전쟁 상황 때에도 북군이 남군에게 승리하여 지금의 미국이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한반도만큼은 역사적으로 남방 국가가 한반도를 통일하는 경향이 있다는 역사지정학적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부디 평화로운 통일이 일어나길 기대해야겠습니다. 5위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다음 가장 우려되는 지역 중에는 남중국해가 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과 해상함초로 인한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필리핀은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철수시켰던 미군을 다시 불러들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군 부대가 다시 필리핀에 진주하기 시작하려 하고 있는데 중국이 미군이 완벽하게 필리핀에 정착하기 전에 필리핀과의 무력 충돌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중국은 필리핀 내부의 분열 조직을 심어두고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바로 필리핀 남부섬 민다나오 섬에 마오쩌둥의 사상을 따르는 친중 마오이스트 세력을 오랜 세월 양성을 해와 필리핀을 적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필리핀을 완전히 친중국화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을 정도로 중국과 필리핀은 매우 지정학적 대립이 심한 상황인데 두테르테 행정부 이후 필리핀의 미군 기지가 다시 배치되려 하면서 중국이 필리핀에서 국제적 충돌 상황 혹은 내부적 혼란 상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어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위 푸꾸옥. 필리핀 다음은 베트남입니다. 중국이 베트남의 뒤통수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인근의 대대적인 해군기지 조성사업에 나서고 있다는 경고와 국제공항을 빙자한 중국 공군기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미국 당국은 이 공항 건설에 참여 중인 업체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제재를 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시아누크빌 바로 맞은편에는 캄보디아가 자국령임을 주장하는 베트남령 푸꾸옥섬이 있는데 캄보디아는 전통적으로 베트남과 관계가 매우 좋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푸꾸옥섬 시아누크빌 인근에서 큰 혼란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아누크빌이 대대적인 공군기지, 해군기지로 추정되는 현대적 인프라가 구비되는 것과는 달리 베트남 푸꾸옥은 변변한 활주로 시설도 없어서 베트남이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기 딱 좋은 상황이 만들어져 우려시되고 있습니다. 3위 조지아. 아까 살펴본 몰도바 다음으로 가장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조지아입니다. 조지아에는 유라시아 대륙을 마치 기둥처럼 떠받치고 있는 지형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을 카프카스 지역으로 부릅니다. 이곳이 유럽인지 아시아인지 현지인도 외지인도 헷갈려 할 정도로 정체성이 매우 불분명한 지역이지만 지금 카프카스 국가의 핵심 국가인 조지아의 경우에는 확실히 유럽의 정체성을 가지려 합니다. 유럽연합에 가입 나토 가입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확실하게 보장받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지아 바로미테 아르메니아가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아제르바이잔과의 대립에 서면서 조지아가 러시아로부터 안보 불안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조지아의 일부 영토가 러시아에 빼앗기기 직전의 상황으로 조지아는 대대적인 반러시아 시위, 유럽연합, 나토에 편입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매우 큰데 러시아가 이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조지아의 칠러시아 내각을 세워 아르메니아, 이란으로 연결되는 칠러시아 회랑을 만들려는 야욕이 러시아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2위 아루나찰 프라데시. 방글라데시 위에는 이상한 나라가 있습니다. 메갈라야, 이쌈, 아루나찰 프라데시, 시킴 등 마치 하나의 나라처럼 돼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나라가 아니라 인도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곳에 대한 침략 야욕이 매우 큽니다. 바로 아루나찰 프라데시를 중국령으로 주장하면서 인도, 중국 양국 간의 다툼이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K9 자주포를 한국으로부터 부랴부랴 수입해서 이곳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으나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이 이 지역을 얻게 된다면 인도양과 접하고 있는 나라인 방글라데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인도양으로 나가는 출로에 한 발짝 더 크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미얀마는 이미 친중 군부 세력이 장악을 한 상황인데 인도와 중국 사이에 무력 충돌 상황이 빚어지게 된다면 가장 유력한 곳은 바로 이 아루나찰 프라데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티베트 지역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핵심 지역이 바로 아루나찰 프라데시입니다. 이미 중국은 네팔의 친중 세력을 많이 포섭시킨 상황이고 부탄 등도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1위 대만. 우크라이나 다음은 대만이다 라는 이야기가 최근 용병 집단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용병 집단들은 농담 반 진담 반 그들끼리 작별 인사를 할 때 시위의 타이완, 타이완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반드시 타이완을 접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태평양으로 향하는 해상 출로 확보, 그리고 전시 상황을 통한 중국 내 민주화 목소리를 통제하기 위해 불가피한 무력 충돌 상황을 중국 내부에서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만의 반도체 기업은 중국이 가장 탐내고 있는 요소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AI 혁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고밀도로 집약된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것이 대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대만의 핵심 기업들이 말이 서로 통하는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은 대만을 최종적으로 접수하여 반도체 산업을 접수해 미국을 뛰어넘는 세계 1위 국가로 도약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만이 중국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대만을 접수하게 되면 드디어 중국은 태평양으로 향하는 드넓은 바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대만을 반드시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개의 우크라이나 다음 무력 충돌 양상이 벌어질 수 있는 곳을 살펴봤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일부 전문가들이 이 세계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며 국토전략TV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